두 번째로 준비하신 매물은 어떤 매물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햇볕은 쨍쨍, 수익은 쭉.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실거주 및 차익형 물건이라 말씀드리면요.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은 태양광 발전소로서 수익형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 경북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구성이 100kW 태양광 발전소와 ESS 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모듈 및 인버터 지지대 기초 등 모두 국내 최고의 제품을 활용을 하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점을 1위 업체의 제품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1322제곱미터 약 400평 규모가 되겠고요. 현재 인삼밭이지만은 앞으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본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토지 및 일체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100kW 태양광 발전소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증인데요. 이 허가증은 좀 이따도 특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발전 허가증이 나와야 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 9필지였는데 현재 지금 7필지는 주인을 찾았고요. 나머지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발전 허가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특징으로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발전 허가증이 언제 허가 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2018년도 9월 21일, 2018년도 9월 21일, 26일 이전에, 9월 26일 이전에 발전 허가 난 건에 한해서만 REC에 대한 가중치가 1.2로 간다는 부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신다고 하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하여튼 요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REC에 대한 가중치가 1.2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을 보시게 되게 되면 본 태양광 발전소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발전 허가가 현재 나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개발 행위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1, 2차 부지에 지금 이 위에는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현재 준공이 떨어진 부분 자체가 있고요. 그 위쪽에 인삼밭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9필지 3차 부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해력을 도와드릴 텐데요. 1차 부지 그리고 2차 부지 공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완공되어 있는 모습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지금 상업운전이 되고 있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주분들께서 현재 지금 본인 태양광 잘 돌아가는지를 설명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익 형성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수익성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7월 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14,115kW가 발생됐고요. S&P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3만 원이 현재 사업주 통장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방 현물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월 말에 REC 평균가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REC에 대한 금액은 177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전체 수익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S에 대한 부분의 가중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ESS가 뭐냐는 부분 자체를 물음표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ES 같은 경우에는 남아도는 전력을 ESS라는 물리적 장치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전기를 파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6월 26일 날 가중치가 변경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내년까지 완공되는 건에 한해서만 5.0을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가격을 좀 분석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100kW 태양광 발전소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발전 수익 같은 경우 예상해 본다고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월 26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 3천만 원 이상의 발전 수익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2억 5천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를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고수익 연금형 부동산의 수익성을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과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을 보시게 되게 되면 향후 소규모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희소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황금성 또한 뛰어난 3차 태양광 발전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